오! 업! 파이팅! 1등은 우리 것! 왔어요 왔어! 폐기를 똘똘 뭉친 세 번째 주인공! 두드림이라는 발판을 딛고 꿈의 포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문 금융인을 향한 첫걸음, 너희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봐. 돈 주고도 못 사는 두드림 탐방, 서툴러도 괜찮아. 이게 얼마? 5천만 원. 금융의 A부터 Z까지 쏙쏙. 이젠 예비 금융인이라 불러다. 어서 오세요 손님, 저희가 반겨드립니다. 좌충우돌 금융도전기 출발. 친구들 어딨니? 노래하는데 나를 빼면 섭하지. 머리는 엉망인데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줘. 따따따따 동물보라를 일으켜. 어떻게? 아이고 잘 불러놓고 쑥스러워하기는. 이 정도면 보통 실력은 아닌데. 아빠랑 같이 뭐 벚꽃축제 같은 데서도 하고. 아빠 저 TV 나왔어요. 노래방에 가면요 한 시간은 기본으로 하고요. 절대 노래방 가서 나오질 않아요. 한방전 가고 다섯 글자로 한번 열심히 하자. 네, 일단 너무 좋고요. 저기 예지랑 가영이랑 또 선생님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 네, 싸울까봐. 누구랑? 네, 친구들이랑요. 하지만 걱정 없다. 든든 리더 김다은이 있으니. 어이구, 너희들 공부하러 왔니? 어머, 그런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판을 깐다. 무슨 동아리예요? 저희 창호 동아리예요. 그래, 이것도 다 공부지. 게다가 업사이클링이라니 잘하고 있네.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간대. 이거요, 이거 양말목이요. 공장에서 양말 만들다가 남은 부분을 양말목이라고 한대요. 저 만든 건 어느 거예요? 저 만든 거요, 이거요. 오, 잘 만들었다, 보여줘. 네. 시크한 친구, 쿨한 친구?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은행에는 어떤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설계자 문가영. 입안에 똑똑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쉬는 시간 친구에게 둘러싸인 모습하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척척 푸는 걸 보자니 딱 봐도 각이 나오는구나. 우리 과 1등이에요. 우리 과 1등. 너 너무 스케일이 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네. 그냥 교과서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여기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잘 듣는 친구.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자요. 아, 친구로서는 어때요? 친구로서도 재밌고 가끔 엉뚱한 게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은행 업무랑 계속해서 발전하는 핀테크 업무를 같이 배워서 둘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브레인 김예지. 하나 둘 셋 예지 파이팅! 제주 여상 파이팅! 열정 가득 안고 그로우업이 갑니다. 평소에도 얘가 내가 믿는 애들이라서 잘할 거라고는 이제 확신합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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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등교보다 더 설레는 탐방 출근길. 얘들아 어젠 잘 잤니? 얘들아 어때? 공부 꿨니? 너무 긴장해서. 긴장돼? 네. 네. 근데 내일은 살짝 비비라도 발라야지 촬영할 때. 그런 있어? 거 없는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없어? 네. 화장품 자체가 없어. 크림 발라줘. 난 그림 있는데 미백이 없어. 버스 나왔어. 출발한 지 5분 만에. 너 너무 여기 KB 적혀 있는 거 아니야? KB 어디? 여기. 어디? 여기요. 카드 왜 버려? 네? 이 교통카드인데. 그로우업의 탐방지는 대한민국 빅4 은행 중 한 곳이자 제주 원도심 랜드마크 히읗은행 제주금융센터입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는 물론이요 전문적인 금융 업무까지 은행의 이모저모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최적의 배움 요충지랍니다. 자 얘들아 진정해 릴렉스. 이 VIP라는 게 있대. VIP? 어. 나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VIP가 되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만 쓰는 거야. 끝! 이거 왜 안 그래? 이렇게 아니었어? 이렇게 였어? 아, 어, 이렇게 하자. 아, 이렇게 하자. 아, 이렇게 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탐방에 멘토를 담당하게 될 강부연 팀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로우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소리 너무 작다. 다시. 다시. 저희는 그로우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은행에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늘은 여러분들 첫날이기 때문에 각 층마다 저희 지점 소개해드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이제 어떤 곳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가보고. 엔돌핀 멘토님 잘 부탁드려요. 무서워요. 여기가 사실 이 도심이 원도심이 되게 7시부터 되게 깜깜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벽에 보면은 저희가 밤 12시까지 조명등을 켜거든요. 네. 여기 주위가 배가지라고. 여기가 뭐 하얀 색깔 그 뭐 있어가지고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그 팀장님이 저게 현무암이래요. 짜잔! 여기는 1층 영업점. 네. 자, 이쪽은 수신 파트, 수신계고요. 네, 오른쪽은 대축 담당하는 안녕합니다. 저는 여기서 수신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미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어떤 대로 알고 계세요? 은행? 돈 빌리는 것. 그쵸, 돈 빌리는 것도? 저도. 돈 빌리는 것도? 통장 만드는 것도. 그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수신 창구에 저기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떤 업무를 했냐면 오신 분들한테 적절한 아주 전문적인 이제 컨설팅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아, 과연 학생이 오면 과연 학생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과연 학생이 이걸 원하면 그걸 해주면서 뭔가 좀 더 맞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아까 환전 얘기했잖아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지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전문적인 상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체험을 해보시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은행 업무가 이성되었으면 정말 그 많은 업무를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 많이 쌓고 왔습니다. 신박해. 4박 5일 동안 함께 할 친구입니다. 자,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잘할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로우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멘토님 저기 은행 탐방하다 말고 여긴 어디인가요? 웬 갤러리가 있나 했더니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지역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 홀까지. 아유, 나도 가고 싶다. TV 센터예요. VIP. 아까 VIP 손님들 자산 관리 해주는 곳이고요. 빨리 앉아봐. 빨리 앉아봐. 어떤 느낌인지. 자, 에어컨 빵빵 틀어놨어. 좋아. 문 닫아드릴까요? 좋아. 느낌 어때? 좋죠? VIP로 의자가 참 폭신하고요. 언젠가 VIP가 돼서 맨날 거기에 앉아보면 좋겠습니다. 은행 내부는 처음 들어와 봤는데 생각했던 거와 달라서 뭔가 신기했고, 그리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곳을 팀장님과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5일간이죠? 네, 4박 5일 동안. 네, 4박 5일 동안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가족처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보고 배우고 하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금융권에 면접을 갔을 때 이런 경험이 다른 분들은 못 하잖아요. 아, 그런 것도 해봤구나. 또 이런 자신감도 생길 거고. 아무튼 재밌게 보내요. 네, 가수. 어머머머머, 꽃도 준비하신 건가요? 아이고, 얘들아, 너희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저희 환영한다고 꽃 주시니까 너무 놀랐고, 여태 네? 아, 저 꽃 너무 좋아해서 감동이었어요. 은행을 여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지점 소개를 마쳤고, 내일부터는 내가 손님이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은행원으로서 정말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긴장 푸시고 푹 쉬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되게 애기처럼 생각을 했는데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믿어보고 열심히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파김치 되기 직전 얼른 가서 쉬자. 갔다 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창문으로 직행. 옆에 보이잖아. 다영아, 뭐라고?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뷰를 원했는데? 아, 저기 보여. 김나은이. 쫑쫑 다리. 엄청 멋진 뷰를 원했네. 아, 연로봉만 하네. 저 진짜 사장이래요. 응, 잘 잡아. 알겠지? 나 혼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누가 말해? 안 내진 거가 애가 입어. 묵지묵지묵 예! 안 내면 진 거가 애가이보. 예! 잘자. 나 왜 가입한 거야 처음에? 예지 의문의 일패. 이제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게임 할 거예요. 뭐 게임? 다빈치 코드요. 그래, 오늘은 마음껏 쉬렴. 내일부터는 정신 없을 테니. 은행원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돈 세는 거. 네. 물론 요즘은 지폐 기숙이라고 하거든요. 돈 세는 거. 뭐 5만 원권, 1,000원권, 만 원권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행원이기 때문에 손님 앞에서 돈 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신권을 바꿨습니다. 제 돈으로. 네. 이거는 이제 신권이라고 해요. 신권. 국권은 이제 헌돈, 그리고 찢어지거나 이제 쓸 수 없는 돈은 손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지금 1,000원짜리 신권으로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일까요? 5만 원. 5만 원? 자, 이게 몇 개로 보여? 기준이 있잖아. 몇 개로? 잘 봐. 우리 한 묶음 할 때 몇 개씩 할 것 같아? 10만 원. 어? 오, 딩동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3개로 오늘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제가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도 다 세요. 선생님 이거 막 셀 때 말 걸어도 돼요? 어우 얘들아 빨려 들어가겠다. 자 저는 전장을 해볼까? 선생님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상고 나왔는데 네. 우리 선생님도 이거 뭐 자세부터 막 이렇게 해서 배웠죠. 그죠? 원래 지금 신입회원들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희 때는 이거 가짜 돈 갖고 밤새 이거 연습했었어요. 응, 소리 날 때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려. 이렇게. 아하, 1차 멘탈 붕괴 직전. 거꾸로. 자, 다시. 거꾸로. 이렇게? 그렇지. 한 박자 느린 손. 누구를 탓하리오. 내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넘기고. 내리고, 넘기고, 내리고, 넘기고. 세워라 내워라 그 중에서도 유독 느긋한 이 손. 이거를 이걸 안 세봤어? 이렇게는 안 세봤어. 그럼 어떻게 세봤어? 그냥 한 가운씩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돈 쓰는 건 쉬운데 돈 세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이걸 꽉 잡아. 그럼 기억이 나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저도 상고 나왔거든요. 그때는 막 상업계산이랑 네. 주판이랑. 일단은 그러면 연습하고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거기에다가 힘을 줘. 못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쪽 손 이렇게 고정시키라는데 이쪽 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물어봐.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잖아. 연습하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금융 지식 역시 마찬가지. 모르면 열심히 배우면 되죠. 높은 이자에 대출 이자를 받아서. 은행원이라면 꼭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님들에게 맞춤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용어부터 금융 상품까지 머릿속에 저장. 전문가가 되는 길은 멀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겠죠. 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은행 필요한 것 같아요? 돈도 빌릴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통장 같은 것도 만들고. 아직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찾는 사람도 은행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핀테크라는 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은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 5천만 명 도달까지. 지금 보게 되시면은 전화기, 라디오, TV, 인터넷. 지금 요게 뭐냐면요. 요즘에 코로나19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인도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추적하는 어플이라고 해요. 이게 13일 걸렸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점점점 시대는 빠르고 급변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10대 고객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캐치하고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은행에 오는 것보다도 간편하게 금융 어플로 이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 다 스마트폰이시죠? 네, 핸드폰 한번 꺼내볼까요? 핀테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막상 쓰려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핀테크. 오늘 제대로 알아보자. 미션 수행하러 출발! 역시 Z세대라 그런지 여유만만한데요. 여기서 안 놀아요. 어디서 놀아요? 시청에서. 감독님 모르시는구나. 미션 장소 도착. 자, 다은이 먼저 가볼까? 대장 가서. 먼저. 여러분 잠시 귀를 막아주세요. 나 또 오래 왔나 봐.
머릿속에 오로지 미션. 이것은 결제를 위한 소비일 뿐. 자, 일단 어플을 켜서 등록된 카드를 꺼내고요. 어서 오세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바코드가 딱! 참 쉽죠? 어서 오세요. 네, 네,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답! 사회에 발맞춰 변하는 은행. 기존 창구 업무뿐만 아니라 핀테크 서비스까지. 은행의 변신은 어디까지인가? 글쎄 보니까 어때요? 간편해요. 간편해요? 네. 그리고 또?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끼리 이제 희망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하나머니를 충전도 시키고 그다음에 주기도 하고 결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쪽에서 이 핀테크 관련해서 일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쓰긴 쓸 것 같아요. 계속. 진짜? 네. 은행원이 좋아? 네? 그냥 은행원 하고 싶어? 네. 하영이는 그냥 은행원? 아니요, 저는 펀드 매니저 할 거예요. 왜 갑자기? 드라마 아니 저 영화 보고. 영화 보고. 바꿨어요. 무슨 영화? 돈이요. 뉴진열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었어요? 네. 사람들 대신 주식도 투자하고 그런 게 멋있었어요. 망하면 어떡해? 망하면 너 어떡해? 얼마 걸 건데? 응? 지금 돈이 없어서. 아니, 처음엔 투자해야 돼. 그렇지. 만 원으로 얼마까지 뿌릴 수 있어요? 줄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 딱 100원만 오르면 그만하자. 맞아. 중천에 떠있던 해도 슬슬 퇴근을 준비하고 은행 셔터문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셔터 뒤에선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름하여 마감전쟁. 저는 지금 마감을 할 건데요. 어떤 마감이냐면 우리 통장, 이런 증서류, 그리고 뭐 수표 이런 거를 통틀어서 중요 증서라고 해요. 너무 중요해서 중요 증서예요, 진짜로.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내 장수가 다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체크카드 종류죠. 이런 체크카드 종류들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체크카드를 쓰려면. 그래서 은행에서도 다양한 체크카드 종류를 별로 다 하고 쓴 거는 다 쓴 거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주민증서 마감입니다. 세계 주요 통화 37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지폐 개수계는 주요 통화 미화, 일본 엔화, 유로, 중국 위안이 지폐 감별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환전하는 고객은 줄었어도 외화는 상시 대기 중. 그러면 100불짜리, 100장, 만불이 채워진 거고요. 뒤죽 박죽으로 넣어봐도 종별로 몇 개 다 표시되면서 누계 금액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다양한 외화가 있다니. 일본 돈 봐본 적 있어? 아니요. 지금 봤어? 네. 어때? 진짜 일본 사람처럼 생겼어요. 일본 돈이? 네. 일본 달러는 본 적 있고? 아니요. 처음 봤어? 네. 어떻습니까? 신기해요. 외국 가고 살고 싶어? 아니요. 몰라. 이 화폐는 어느 나라 화폐일까요? 캐나다, 영국. 동남아권이에요. 자, 1번 인도네시아, 2번 싱가포르, 3번 엔화, 4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네, 맞았어요. 말레이시아 학회예요. 네. 아이고, 우리 다은이 연습 많이 했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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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날리는 돈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떨어뜨릴 수밖에 없나 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천천히 해야 돼요. 없으면 집에 못 가요. 태그 못 해요. 아, 그래요? 네, 시제 붙여주면 태그 못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진은 어떤 일이 남았나요? 묶여져 있는 게 두 개 속이면 1억. 이렇게 두 개로 묶여져 있는 게 있으면 1억. 아, 이게 두 개요? 이게, 아니, 이거는 5천만 원이고요. 네, 네.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면 1억이에요. 야, 들어봐. 아, 5천만 원이네. 아. 언제 만져봐. 어때요? 아, 묵직해요. 모든 직원이 받은 거를 합산해서 제가 이제 하는데요. 틀리거나 이러면 그날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받을 때 정확히 받아야 되고 내드릴 때도 정확히 예, 내드려서 마지막에 합산할 때는 저희가 불일치가 되지 않게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지만 은행원의 세계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탐방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이야기.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갑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토크쇼. 너의 마음을 들려줘. 아니 얘한테 이런 모습이? 처음 보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자, 하나, 둘, 셋! 뭐야? 자, 강이 누가 제일 깜짝 놀랐어? 김혜지요. 왜? 학교에서 되게 조용한데 여기니까 되게 시끄럽고 말 많아요. 행동도 엄청 늦어. 나 학교랑 똑같지 않아? 어? 어? 너 그냥 학교 나오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지나가잖아. 언제? 싸우지 말자. 아, 근데 나 복도에서 와서 인사 잘 못해. 봐봐. 어색해. 아유, 선생님이랑 친구 다 못 보더니 인성 그냥. 인성 나가리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 그렇다고. 우리 이제부터 인사하지 말게. 뭐냐. 일단은 밝게 하는 것도 좀 더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말투나 그런 것도 잘 개선해야 할 것 같아. 아이한테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 좀 성격을 네?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네. 노력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은행원을 가는 게 꿈이었는데 탐방을 해보니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은행원을 하기 싫어졌다. 면 X. 하기 싫어졌다면 오. 아, 오. 하고 싶다, X. 은행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 네? 그냥 연봉도 많이 받는다고 하고 멋있어요. 그럼 뭘 노력해야 될까? 성격을 좀 더 이제 밝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아니요, 그거 말고 바뀌었는데 비밀이에요. 펀드 매니저인데 된다며. 아, 그것도 있는데 하나 더 생겼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그럼 말했어요. 안 돼요. 근데 은행원 뭐가 좀 힘든 것 같아?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 나 그게 좀 못 견딜 것 같아?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뛰어다니는 거?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왜? 다 X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김다은이 형. 왜? 목소리도 크게 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전 그냥 피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그냥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뭐야? 카메라 내일부터 한 대만 쓸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친해졌습니까? 모르겠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또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이게 넓은 데서 하는 게 부러워요. 전 잘 못하거든요. 진짜 기타리스트처럼 엄청 멋있어요. 학교에서 유명해? 아니요. 자신들도 모르는 새 서로에게 조금씩 의지하는 아이들. 가을밤 선율을 타고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유 얘들아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제는 익숙한 출근길. 다들 컨디션도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얘들아. 오늘 너희들을 위해 특별한 분이 오셨거든. 히읗은행 비즈니스 매너 1인자 강민주 차장님, 어서 오세요. 제가 막 급해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근데 화장실에 보니까 모양은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있어. 전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빨간색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빨간색이 항상 여자였거든요. 여자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은 박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상황들이 접하잖아요. 딱 본데 내가 뭔가 합리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저 차장님은 키도 크고 뭔가 정장을 입고 뭐 보여지는 게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은행원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딱 그 순간에 금융인에 대해서. 그래서 경험과 상식의 바탕을 둔 단순하고 즉흥적인 추론이 바로 효리스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라다라고 하면 신뢰를 주고, 왜냐면 우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클래식한 목장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입사원들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하는 비즈니스 매너. 은행원을 꿈꾸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없겠죠? 얘들아, 이거 돈 주고도 못 받는 거야. 잘 배워도.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비즈니스 매너에 이어 CS 마인드 교육까지 완벽 타파. 야, 이젠 태가 좀 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할까 마무리할까요? 큰 목소리로.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표정, 인사, 목소리. 저도 처음부터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하면 바뀌는 게 사람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제 우리 끝나요 한 번에.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막 인사 방법이나 아니면 복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제가 지금 금융권 쪽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꼭 그런 쪽으로 되지 않더라도 고객한테 응대하는 그런 걸 배워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로우업이라는 이름처럼 그새 한 뼘 더 자란 것 같네요. 탐방 마지막 날, 플로어 매니저를 명받았습니다. 창고에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 멘토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아니, 그런데 예지 왜 이렇게 굳었니? 어색해? 이쁜데, 이모도 이쁘고. 안 해봐서 그래. 저 이마를 안 까는데. 부끄러워?
네. 아유, 너무 숨고 싶어. 안경 벗고. 화장대학 비장한 다은이. 진짜 엄마도 이렇게 안 해주잖아, 그치? 그렇게 해. 나중에 화장을 하려면 좋은 화장품 써야 돼. 그래서 피부가 안 상하지. 친절한 두 멘토님 덕분에 메이크업 제대로 하네. 네, 뭔가 관리받은 것 같아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땐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나저나 너희들 탐방 와서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네. 달라졌나요? 어휴, 쑥스러워라. 하나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서 오세요, 손님. 저희가 반겨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만 남았다. 잘할 수 있지? 자, 심호흡하고. 어이구, 손님 오셨다, 얘들아. 어서 오세요, 하나은행입니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란데 소감. 갑자기 인터뷰야? 심심해. 너가 또 말해. 뭔가 좀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생각. 나도. 안녕히 가세요, 되지 않아? 하나, 둘, 셋. 안녕히 가세요. 시작. 어서 오세요, 하나은행입니다. 열쇠 끝 도와드릴까요? 네? 조금 저기서 내달라. ATM 사용법을 물어보는 손님. 그런데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알아듣질 못했는데요. 아이고, 정신 차려, 레드선. 이럴 땐 선배님을 불러야지. 아이고, 덕분에 한숨 돌렸네. 너 할 줄 알아? 뭐였는데? 몰라, 통장 주면서 그냥 기계에서 해달래. 뭐 하면 할 수 있지. 얘들아, 방심은 금물, 차장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마 한번 보여줘. 자, 용기를 내서 손님한테 다가가는 예지. 잘하고 있어. 그냥 방문 판매원이나 할까? 너 운동선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 진짜 우리 아빠랑 똑같아. 아빠가 나보고 주짓수 배워서 주짓수 선수나 하래. 잘 어울려.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1도 2동에 사는 66살 박영욱입니다. 네. 오늘 역할이 어떻게, 미션이 역할이 어떻게 되세요? 진상 고객이요. 그러우, 기다려라. 진상 고객이 간다. 아이고, 어머님 그쪽 말고요. 요 앞으로 가셔야지, 앞으로. 열체크 도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숨 한번 고르고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어머님. 좋습니다. 접선 성공. 오, 여긴 아직 눈치 못 챘으니. 자, 레디 액션. 이거 깔으면은 저기 뭐 수수료는 안 내요? 수수료 내가 하루에 정해진 양은 수수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정확하진 않아서. 근데 OTP가 뭐냐고. 아가씨 그것도 몰라요? 직원이면서. 저 직원 아니고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도 학생도 이렇게 손님을 대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지. 그러면 모르면 여기 모터 앉아 있어. 직원을 불러야지. 학생이라도 이런 걸 알아서 응대해야지. 그렇잖아? 이 비싼 자리에서 여기 학생들 이렇게 앉혀서 이거 알게 응대하라고 이렇게 지혜를 제공하면 이런 거는 공부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냥 몰라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하라. 저기 뭐야, 학생한테 물어보겠어. 안드로이드 하고 아이폰하고 이건 뭐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리를 옮기는데요. 아이고, 예지야, 괜찮아? 응? 잘 대처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아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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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예진은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가 다 이기다 가는 거. 눈물하지? 아이고 오늘은 눈물 말아줘. 은행 일을 하다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을 숱하게 겪게 됩니다. 참고 넘어가야 하는 남모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켜보는 멘토의 마음도 안타까운데요.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설명해주고 잘 안내를 해드려도 손님이 그거 아니고 이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손님한테 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오늘 촬영하세요. 아이고 장난칠 여유도 생기고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네요. 아이고 예지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제작진이 못됐다. 아직은 많이 어려운데 연습해봐야죠. 표정 관리나 외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플랜이 손님들의 그 상황에 대한 공감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감되지 않고 그 상황에 실은 돌발 상황이면 응대하는 직원 역시도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커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는 무슨 시간? 잠깐 시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두 가지 평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시간 내에 누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제 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강민주 차장님께서 플로우 매니저 해보셨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M 정확. 시작. 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자. 오, 돈 흩뿌리고 버벅이던 그로우업은 어디로 갔나요? 이야, 제대로 환골탈태한 아이들. 연습 많이 했나 보네. 아유, 기특해라. 어머, 너희 벌써 다 샜어? 자, 예지도 막판 스파트. 4, 3, 2, 1, 스탑. 66? 62,000원. 저 화면에 나온 숫자 66 맞나요? 이야, 예지 이것을 뒤집어 놓으셨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네. 일단 신속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영 학생, 다은 학생, 예지 학생이었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세 학생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문다영 학생이 1등, 그다음에 김다은 학생 2등. 아마도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을 거예요. 잘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게 당황하다 보면 사람이 표정이 바뀌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평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경험했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에도 실은 저희 창고에서는 수많은 낯선 손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또 좋은 경험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아유, 얘들아 수고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열심히 이제 은행원 생활을 하셨는데 소감 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 네, 은행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은행원분들과 함께 교육받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많은 거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조금만 더 추구하셔야 됩니다. 양념으로 부탁드릴게요. 한여름밤 꿈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가르침과 체득한 경험들,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모든 순간들이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은행에서 계속 뭐 교육도 받고 하면서 은행원으로서 이제 가져야 될 덕목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제 성격도 좀 더 밝고 에너지 있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은행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은행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알려주고 싶어요. 팀장님 오랫동안 일하셨다는데 그만큼 능숙하게 하셔서 많이 배웠어요. 매일매일 나아지는 우리 새 학생을 보면서 뭔가 뿌듯함,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정말 어디에 가든 최선을 다한다면 기회는 올 것이고, 기회가 오면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브로우팀 하나은행이 응원합니다. 드림 써 안다미로 누가 와서 보나요? 제주 향토기업에서 펼치는 인간 비타민들의 두드림 탐방. 제주를 담은 달콤한 디저트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배운다. 아빠, 들어주세요. 프로 몰입러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다미러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 구독, 구독. 아니지, 채널 고정.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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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떡볶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너무